완벽합니다. 역시 믿습니다. 나이스 컷. 오우, 베리 굿. 굿샷. 나이스. 우와. 너무 멋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경기 2022 시즌 챔피언이 되는 자리인데 긴장이 되시죠? 네. 예. 네. 지금 다들 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왕중왕전 왕이 되기까지는 단 하나의 관문만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박남식 선수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나오셨나요? 아, 지난번에 꼭 왕중왕전 챔피언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꼭 되겠습니다. 이 챔피언전이 마지막 경기는 코스 전장이 좀 길게 세팅이 된 데다가 오늘 좀 바람이 좀 불어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성남팀은 어떤 전략으로 이 챔피언전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셨죠? 비거리를 살려서 네. 네, 티박스가 좀 뒤로 빼졌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좀 업을 좀 많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좀 쇼게임으로 합을 맞춰서 네, 제가 부족한 쇼게임을 비거리와 쇼게임 전략 네, 자, 이 서울팀도 궁금한데요. 이한설 프로는 상대팀의 전략을 분석했을 때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준비를 했는지요? 상대팀의 플레이 이제 휘둘리지 않고 제가 저번 주에 플레이가 저번 경기에 플레이가 좋지 않아서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번 경기에는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남식 선수, 우리 성남팀의 강점과 이 점은 좀 약해서 내가 파고들만하다,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제대로 보질 못해서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워낙 그 아마추어 분이 장타자이셔서 잘 구경하고요. 또 잘 이겨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울팀은 별로 성남팀의 경기력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남팀이 생각할 때 서울팀의 강점은 솔직히 뭐 필요 없고 단점, 이걸 파고들면 이길 수 있다.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그게 저는 이제 후발 주자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왔는데 쇼게임 커팅이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비거리로 짓눌러버리는 서울팀 이거 지금 세게 나왔습니다. 성남팀 짓눌러버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많이 봤습니다. 비거리 많이 나가시는 분도 300m 치시는 분도 많이 봤고 많이 이겨봤습니다. 거리가 또 장난 아니다. 많이 치는 분들 많이 이겨보셨다. 네. 아, 오늘 아주 팽팽한 신경전이 지금부터 흐르고 있는데 2022 시즌 챔피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그 문을 열겠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스크린과 필드 예선을 통해 상위 성적 4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 각각 여자 프로골퍼와 팀을 이뤄 4강 토너먼트를 치릅니다. 이 토너먼트는 총 8차전으로 진행되고 각 차전 우승팀은 챔피언전을 통해 왕중왕전에 오를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왕중왕전에 진출한 챔피언 네 팀은 또 한 번 토너먼트를 치러 최종 우승하는 팀이 2022 시즌 최강자인 왕중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경기는 9홀 변형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홀수홀은 제1 뽑기로 짝수홀은 사전 오더를 받아 선수를 결정하는데요.
박차근 우승팀과 왕중왕에게는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되니까 여러분도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에 꼭 도전해보세요. 뽑기 결과 1번 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됩니다. 박예슬 프로와 이한솔 프로가 티샷합니다. 1번 홀은 350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1번 홀부터 성사된 프로들의 티샷 대결. 왕중왕 전이만큼 더욱더 긴장이 넘치는데요. 1번 홀의 관건은 세컨샷에 있습니다. 세컨샷부터 그린까지는 오르막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핀치네요. 왼쪽 약간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 오늘 사용될 공인구를 선수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자, 1번 홀은 티샷의 랜딩존이 넓기 때문에 티샷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네, 자신 있게 프로들이 티샷 해줬으면 좋겠네요. 먼저 성남의 박예슬 프로입니다. 오우, 왼. 슛! 어우, 왼쪽. 아, 이 위치는 박예슬 프로의 존인가요? 아, 계속해서 1번 홀 티샷 할 때 저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확실히 긴장감이 넘치는 왕중왕전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의 이한솔 프로의 티샷인데요. 샷! 샷! 감사합니다. 네, 페어웨이에 잘 떨어진 이한솔 프로 앱볼이네요. 오, 나이스,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프로의 티샷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박예슬 프로의 티샷은 오른쪽 어깨가 좀 밀려나가면서 왼쪽으로 당겨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왕중왕전이잖아요. 네, 한편 이현설 프로는 조금 긴장감을 풀고 자신의 샷을 잘 보여줬어요. 네, 상대적으로 박예슬 프로의 티샷 미스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붙었을 텐데 거침없는 피니시,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좋은 티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뒷바람 약간 응?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뒷바람? 응. 옆바람? 143. 밑으로? 네. 네. 144. 네. 알겠습니다. 잠깐. 1번홀 이 위치에서 세컨샷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어서 많이 본 그림이죠. 위치에서 이런 샷을요? 지금 아마추어의 세컨샷 맞죠? 네, 아 확실히 저 위치 담당 맞네요. 올라갔다. 나이스. 네,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와, 정말 이건 놀라운 샷인데 프로 못지않은 샷을 만들어낸 아마추어 이장웅 선수입니다. 오늘 피니치가 왼쪽에 붙어있는 피니치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훨씬 어렵거든요. 네. 공략하기 어려운 위치였는데 완벽한 샷으로 버디 찬스를 만드네요. 자, 이번엔 서울의 박남식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출발 방향은 좋은데요? 조금 더... 네, 멈추고 말았네요. 몇 보고 치신 거예요? 잘못 맞았어요. 됐다. 네, 성남팀은 온그린에 성공을 해서 이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서울팀은 방향은 좋았는데요. 조금 짧았습니다. 자, 이한솔 프로. 네. 와, 근데 이 상황은 또 성남팀이 유리해졌습니다. 자, 이한솔 프로. 나이스. 자, 나이스 어프로치. 잘 올렸습니다. 자, 성남팀 박예슬 프로는 기회입니다. 이제 버디퍼 성공하게 되면 원업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없어요. 다이널 승부기 때문에
경기 초반 기선 재판은 굉장히 중요하죠. 버디 퍼트 하나 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입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 네. 서울팀 후안 컨시드가 나왔네요. 성남팀 8을 기록하면서 먼저 홀아웃을 합니다. 일본을 너무 후안 컨시드 아닌가요? 박남시 선수가 이 파퍼 당연히 넣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컨시드를 주면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박남시 선수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은 성남의 이정홍 선수의 멋진 두 번째 샷이 빛났죠. 원업으로 앞서가면 기선 제압에 성공합니다. 사전 오더를 받은 이번 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됩니다. 이정홍 선수와 이한솔 프로가 티샷을 합니다. 이번 홀은 330m로 플레이가 되는 짧은 파4홀입니다. 성남팀과 서울팀의 전략이 완전히 다른데요. 어떤 전략이 이번 홀에서 먹힐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중앙에 위치했네요. 성남팀은 최대한 티샷을 멀리 보내놓고 쇼게임에 능한 박예슬 프로가 마무리를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처음 듣는 리액션이에요. 다행히 벙커가 잡아줬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팀 구역이네요. 박예슬 프로 리액션을 못했어요. 자, 이제 서울의 이한솔 프로 차례입니다. 굿샷! 나이스, 나이스. 서울팀의 전략은 정확도 높은 이한솔 프로가 티샷을 하고 아이언샷이 좋은 박남 선수가 마무리를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잘하셨습니다. 역세권으로 보내놨습니다. 네. 힘들지 않으시게. 아이고 고맙게. 네,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기서 무난하게 프로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한번 네. 확인해보고. 미안해요. 아니요. 아, 내 차례 때 이러지. 125m. 저기 언덕이 이걸로 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좀 길긴 긴데. 60이야. 60? 응. 자, 이어지는 박남식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도는데요. 좀 많이 지나치네요. 네, 과감한 공략은 좋았는데요. 좀 핀과는 많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탄도가 낮은 박남희 선수이기 때문에 세컨 지점보다 그린이 높은 2번 홀에선 그린의 세우기가 다소 까다로웠죠. 일부러 8번으로. 자, 이번엔 성남의 박예슬 프로가 벙커에서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데요. 거리가 꽤 있는 까다로운 샷입니다. 오, 잘 쳤습니다. 쇼게임의 달인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네. 쉽지 않은 위치였고 또 이 벙커 앞에 또 벙커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은근히 잘 성공을 했네요. 자, 두 팀 모두 은근히 성공을 했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버디를 공략해봐도 좋겠네요. 네, 비슷한 거리의 서울팀과 성남팀인데 브레이크는 완전히 반대예요. 우측 같죠? 네, 우측. 우측. 아, 현재 원업으로 앞서고 있는 성남팀이 먼저 버디퍼 준비합니다.
좀 더 올라와야죠. 희망. 짧았습니다. 애매하네. 희망. 자, 이제 반대편에서 서울팀은 이한솔 프로가 버디펏 준비하게 되는데요. 성남 팀과는 전혀 반대의 브레이크죠. 스피드가 어떨까요? 아, 여기도 짧았어요. 아, 애매하고 또 비슷한 거리에 볼을 떨어뜨린 두 팀인데요. 음악이 엄청 심했네요. 조금 세게 치고 왔습니다. 지금 양팀 선수 신 버디펏이 서로 다 짧았어요. 한쪽은 오르막이고 한쪽은 내리막이었는데 서로 다 짧았다. 그만큼 이 상황이 긴장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관문만 통과하면 이제 챔피언 트로피가 나에게 오니까요. 전 이해가 됩니다. 아, 하지만 이 파퍼 두 팀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자, 현재 성남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어느 팀이 파퍼를 성공시키고 이번 홀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박남식 선수가 퍼터를 잡았습니다. 서울팀이 먼저 퍼펫을 준비하는데요. 먼저 성공시킨다면 성남팀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와, 정말 깔끔하게 성공시킨 서울팀. 먼저 홀아웃합니다. 성남, 박예슬 프로 굉장히 긴장이 될 텐데요. 오, 성공시키네요. 나이스 파. 두 팀 모두 깔끔하게 파퍼 성공시키면서 이번 홀에선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이 원업입니다. 3번 홀 뽑기 결과 싱글 매치로 펼쳐지고요. 박예슬 프로와 박남식 선수가 플레이합니다. 3번 홀은 326m로 플레이가 되는 내리막 좌도굴의 파4홀입니다. 전장이 짧지만 티샷이 다소 까다로운 홀이고요. 세컨 샷점부터 그린까지 내리막이기 때문에 또한 어렵게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핀 위치는 약간 왼쪽에 위치했네요. 긴장되는 순간 프로와 아마추어의 싱글 매치 재밌겠는데요. 오, 나이스. 네, 성남의 박예슬 프로 자신 있게 티샷을 했는데요. 아, 결과는 살짝 우측입니다. 네. 아, 1번 홀에서 좀 당겨졌던 티샷 좀 의식을 했나요? 3번 홀에서는 티샷이 좀 밀렸네요. 자, 이어지는 서울의 박남식 선수. 고개가 살짝 갸우뚱한 모습인데, 어? 어, 이거는! 아, 가지 말할 곳에 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오비예요? 오비예요? 네, 오비예요. 박남식 선수의 3번 홀 티샷, 정말 신중하게 치는 모습이었는데 결과는 좀 아쉬웠네요. 3번 홀이 어려운 게 티인 구역에서 딱 보면 에이마이가 좀 까다롭거든요. 네. 왼쪽에는 페널티 구역이 있어서 왼쪽으로 치긴 부담스럽고 또 홀은 약간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면 우측으로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나올 수가 있는 3번 홀이에요. 아, 참. 생전 오비 안 나는 오비가 나나. 아, 생전 안 나는 오비가 왜 하필 이 왕중왕전에서 나느냐 말이죠. 박남식 선수가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샷. 네, 페어웨이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티박스 넘으면서 생각하는데 네. 이 해저드가 되게 예뻤네. 어, 지금 저희 몇 번째 경기죠? 5번째 경기인데 이제 눈에 보여.
되게 예뻤어. 쉬셔서 그런가? 아, 근데 내가 앉아서 그런가? 어차피 이거를 준다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맞아요. 몸 좀 푼다는 생각으로. 다음 홀은 잘 터니까 제가 열심히 몸 풀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대편은 거리 때문에 네. 아마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파파에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정교함으로 네. 제가 열심히 몸 풀고 있을게요. 여기 편하게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네. 성남팀 저렇게 분위기가 좋은 모습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서울팀 이한수 프로가 박나니 선수를 잘 다독이고 있는데 몸 풀듯이 그냥 공격적으로 하세요. 이걸 내주겠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 같은데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남의 박예슬 프로가 두 번째 샷 준비합니다. 우와. 쪽으로 하지만 방향이 조금 아쉽네요. 나이스. 그래도 나이스 온입니다. 온이요. 나이스 온. 네, 굿 미스. 약간 컨택 깔끔하지 않아서 미스 샷이었는데 일단 은근히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서울의 박남식 선수의 네 번째 샷인데요. 나이스. 오, 좋습니다. 네, 정말 잘 쳤어요. 나이스 온. 나이스. 보기로 막아볼게. 오, 나이스. 보기로 막아볼게. 박남 선수의 자신감 대단한데요. 티샷 미스 이후에 뭔가 각성한 듯한 박남 선수예요. 네. 자, 이제 박예슬 프로 버디 퍼십니다. 버디 팟. 슬로우다운, 슬로우다운. 스탑. 오. 아, 야. 오. 아이고, 여기 내리막이 심해, 거리가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팀 지금 보기 팟 남았기 때문에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이 박예슬 프로의 이 버디 팟은 아쉬운데요. 이 매치 플레이는 플레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 상황은 플레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따져볼 필요 있어요. 누가 더 멀어서 먼저 하는지. 이 순서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자, 넣으면 홀을 가져가고요. 못 넣으면, 와! 못 넣었어요. 자, 서울팀이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낮지만 이 보기 퍼즈 성공시키려면 2홀 비기게 됩니다. 네, 박남식 선수 오늘 티샷 미스를 하면서 반드시 이것만은 만회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가득할 텐데요. 과연 이 중요한 보기 퍼즈 성공할지. 자, 박남식 선수의 보기 퍼즈인데요. 버디 같은 보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발차기! 쳐서 우승 신이었나요? 달려 들어가네요. 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적으로 3번 홀 무승부를 만들어냅니다. 와, 박남식 선수 티샷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마무리는 완벽했습니다. 사전에 전략을 짠 4번 홀은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이장홍 선수와 이한솔 프로가 플레이합니다. 자, 성남팀 이장홍 선수 티샷이 왼쪽으로 향하면서 좋지 않은 곳에서 지금 세컨샷을 준비하는데요. 성남팀의 위기입니다. 여기서 흐름을 뺏길 수도 있겠는데요. 어려운 위치였는데 잘 나왔습니다. 페어웨이에 잘 떨어진 공이고요. 자, 한편 서울팀은 이한솔 프로의 세 번째 샷인데요. 오, 네, 핀 가까이 잘 떨어졌습니다. 자, 현재 양팀 모두 3온에 성공한 상황. 거리가 더 먼 이장홍 선수가 먼저 퍼팅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버디 퍼시죠.
나이스. 네, 머리가 살짝 모자랐지만 그래도 잘 붙인 멋진 퍼팅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의 이현설 프로의 버디 퍼인데요. 넣으면 매치 승부를 원점으로. 아쉽습니다. 서울팀 컨시드 8을 기록하면서 홀아웃을 하네요. 네, 성남팀 깔끔하게 파퍼 성공시키면서 이렇게 되면 8로 비겼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골퍼의 싱글 매치였는데요. 계속해서 성남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5번홀 뽑기 결과 프로골퍼들의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자, 서울팀은 온그린에 성공했고요. 성남팀은 티샷이 벙커로 향했는데요. 바게슬프의 두 번째 샷. 어, 나이스. 셋. 네, 온그린에 성공했습니다. 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 이어지는 서울팀 이한설 프로의 버디퍼 순서인데요. 지금 서울팀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서 버디 한 방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무서운 흐름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자, 버디퍼. 아, 아쉽게 떨어지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자, 컨스트 8을 기록하면서 먼저 홀아웃하는 서울팀입니다. 아, 성남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팀 5번홀 가져가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됩니다. 성남팀과 서울팀의 왕중왕전. 5번홀 현재까지 한 홀씩 승리를 챙기면서 타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팽팽한 오늘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긴장감 넘치는 경기. 경기 초반 성남팀이 기선제압에 성공했지만 경기 중반 서울팀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아,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네, 과연 단 하나의 트로피를 놓고 펼쳐지는 두 팀의 왕중왕전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022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성남팀과 서울팀의 왕중왕전이 아름다운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양팀 타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6번홀로 가보겠습니다. 사전 오더를 작성한 6번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됩니다. 박예슬 프로와 박남식 선수가 티샷을 합니다. 6번홀은 389m로 플레이가 되는 가장 난도 높은 파4 홀입니다. 서울팀과 성남팀의 전략이 다른데요. 지금까지 경기 데이터를 본다면 서울팀이 6번홀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고 전략이 다른 이 두 팀, 이 어려운 6번홀에서 어떤 승부를 펼치게 될까요? 자, 서울팀의 박남식 선수의 티샷. 오, 똑바로 굉장히 잘 나왔네요. 네, 페어웨이 잘 안착한 박남식 선수의 볼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본다면 서울팀이 이 6번홀에서 좀 더 유리해요.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거든요. 자, 성남은 어떨까요? 박예슬 프로의 티샷입니다. 굿샷! 네, 좋습니다. 성남팀 역시 첫 단추를 잘 깨었네요. 나이스. 아, 기가 막힌 세컨샷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좋아, 난 우측이 좋더라, 저기. 우측이야, 네. 여기? 아유. 이번에는 좀 맞았는데 얼마나 나갔는지가 궁금합니다. 뒤쪽에 있네요. 자, 먼저 성남의 이장호 선수의 두 번째 샷. 남은 거리가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오, 이장호 선수 정말 좋은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5번 아이언 정말 자신 있는 샷을 보여줬어요. 아, 조금 더 좋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박예슬 프로. 자, 이번엔 이한솔 프로의 두 번째 샷입니다.
와, 이 한술 프로도 이 홀에서 이런 샷을 만들어내네요. 잘 친 샷 위에 더 잘 친 샷. 네, 질 수 없다. 약간 의지가 돋보이는 멋진 샷이었어요. 항상 이 6번으로 승부처로 꼽혔던 홀, 난도가 높은 홀인데 왕주환전은 다릅니다. 이 홀에서 두 팀 모두 저런 버디 찬스를 만들다니요. 자, 이번에도 또 순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버디를 잡아내는 팀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팀이 준비하네요. 자, 홀까지는 오르막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성남팀에 비해서 서울팀의 브레이크가 다소 수월해 보이는데요. 와, 이 서울팀 6번홀에서 확실히 강해요. 와, 여기서 버디가 나오네요. 와, 나이스 버디. 감격입니다, 감격. 와, 이한솔 프로를 감동시킨 감동의 버디 퍼시였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성남의 박예슬 프로 이 버디 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요. 아, 너무 많이 봤어. 아,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의 강남기 선수의 멋진 버디펏으로 서울팀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뽑기로 진행되는 7번 홀은 포선 매치로 펼쳐집니다. 이장호 선수와 이한솔 프로가 티샷합니다. 자, 프로 대 아마추어의 티샷 대결. 먼저 이한솔 프로가 출발했는데요. 아, 아쉽지만 온그린은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정호 선수인데요. 와, 이정호 선수 티샷은 완벽했네요. 나이스. 와, 고급 안마의자가 허리는 병풍으로 걸려있는 홀인데 네.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자, 성남팀은 이제 버디펏이 남았고 서울팀은 팝펏을 남긴 상황입니다. 먼저 성남팀. 버디! 아쉽네요. 살짝 비껴가면서 펀스트 8을 기록하는 성남팀입니다. 이한솔 프로의 팝컷. 아, 브레이크 그렇게 많지 않은 위치였는데 아쉽네요. 아, 아쉽습니다.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던 서울팀.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 스코어 다시 원점 타이드가 됩니다. 사전에 전략을 짠 8번 홀은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박예슬 프로와 박남식 선수가 플레이하네요. 8번 홀은 299m로 플레이가 되는 파4 홀입니다. 실제 전장보다 좀 길게 세팅되어 있는 홀이죠. 타이드인 상황에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싱글 매치 8번 홀에서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오늘 핀의 위치는 오른쪽 약간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먼저 성남의 박예슬 프로의 첫 번째 샷인데요. 2022 SG 골프 더메 챔피언십 이 8번 홀에서 가장 플레이를 많이 한 선수가 박예슬 프로입니다. 네, 지금 티샷은 살짝 우측으로 밀리긴 했지만 결과가 기대가 되네요. 자, 이번에 서울의 박남식 선수입니다. 낮은 탄도 벼유 좌측에 잘 떨어지네요. 샷. 조금 덜 맞았는데. 차전을 진행하면서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네. 이 8번 홀에선 이한솔 프로가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 왕주환전에서 박남희 선수가 지금 플레이를 하잖아요. 성남팀은 주구장창 박예슬 프로가 이 8번 홀을 도맡아서 플레이를 해왔거든요. 네. 8번 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남의 박예슬 프로입니다. 자, 먼저 성남의 박예슬 프로가 두 번째 샷 준비하는데요.
볼이 약간 우측으로 왔었는데 다행히 페어웨이 러프의 경계선에 멈췄습니다. 좀 왼쪽으로 당겨졌나요? 리액션이 좀 왼쪽이에요. 아, 핀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긴 하는데요. 멈췄습니다. 네, 은근히는 성공한 바겟을 풀어내요. 길게 남았을 것 같은데. 오는 온인 상황. 네. 길게 남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온이니까. 자, 페어웨이 좋은 곳에서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 서울의 박남식 선수입니다. 컨택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 네, 나이스 온입니다. 박남식 선수. 나이스 온. 샷. 좀 긴가? 좀 긴 것 같아요. 일단은 저쪽에서는 보이지 않았나 봐요. 조금 길었어요. 아주 조금이요. 성남팀의 박예슬 프로는 지금 투퍼트하기 까다로운 위치예요. 자, 두 팀 모두 투홈 공략에 성공했고 이제 좀 더 거리가 멀리 남은 박예슬 프로가 먼저 준비하게 되는데요. 중간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막 경사고요. 중간 마운드를 지나면서부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 큰 어려운 위치에 박예슬 프로 버디 퍼십니다. 좀 센데요? 센데요? 오호. 오, 너무 뒤에. 와, 뒤에 있네. 정말 과감하게 공략을 하긴 했는데 너무 강했습니다. 이러면 팝펌 만만치 않고요. 서울팀 박남임 선수는 짧은 거리에 지금 버디팟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홀에서 서울팀이 원업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붙이는. 시계 버디. 짧았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앞에서 멈춰버리고 마네요. 박남임 선수 평소처럼 발차기를 보여줬다면 스피드가 맞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 결과 좋았거든요. 이런 거 그냥 넣어버리는데. 잘하셨어요. 자, 그래도 뭐 이걸 따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성남의 박예슬 프로 역시 팝펏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만만치 않은 거리에서 팝퍼트 성공시키네요. 8번 홀에서 역시 잘하네요. 팝퍼트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2번 홀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타이드입니다. 마지막 9번 홀 뽑기로 진행됩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됐어요. 9번 홀은 467m로 플레이가 되는 파5 홀입니다. 이 긴장되는 왕중왕전 마지막 홀에서 아마추어들의 싱글 매치. 정교한 전략적인 승부를 펼칠 박남임 선수냐, 비거리를 앞세운 공격적인 플레이의 이장우 선수냐, 어느 팀이 이 홀을 가져갈지 기대가 되네요. 자, 먼저 성남팀 이장우 선수가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선수의 비거리라면 충분히 투혼 공략이 가능한 9번 홀입니다. 자,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티샷 출발합니다. 오! 좋은 의미인가요? 오! 굉장히 멀리 나왔습니다. 심지어 라이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좌측에 어우였군요. 자, 이번에 박남식 선수가 티샷합니다. 좋아. 샷.
네.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샷. 여기 총 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냥 하시고. 라인만 괜찮아요. 오케이, 베리 굿. 오. 좀 뽕샷 났거든. 아, 살짝. 네. 몇 미터 나왔어? 183? 네? 183? 183. 성남의 이정우 선수 자신감 보셨죠? 어이 톤 되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박남식 선수. 아, 이 세컨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남식 선수. 이거 약간 왼쪽인데요, 이거? 그쪽은? 벙커 쪽입니다. 벙커 갔어요? 네, 벙커 갔어요. 아직 승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서울팀 박남임 선수의 세컨샷 왼쪽을 당겨지면서 어려운 위치에서 세 번째 샷 준비하게 됐네요. 성남의 이정우 선수 신중하게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데요. 상대 팀이 저렇게 미스샷이 나왔을 때는 또 긴장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린이 이 세컨 지점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거리보다는 조금 더 길게 캐리를 시켜야 됩니다. 공격. 태근 굉장히 좋았는데요. 결과는요? 와! 왔습니다. 그린 주변까지 왔네요. 괜찮은데? 멋진 아이언샷이었습니다. 이런 나이가 괜찮아요. 똑바로 가지 계속? 네. 잘하셨네. 라인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 남은 거리가 정말 어렵게 플레이 되는 벙커 거리거든요. 벙커에서 세 번째 샷을 쳤는데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요. 이러면 이 승부 성남 팀에게 굉장히 기우는데요. 하지만 이 샷이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샷이 들어간다면? 너무 큰 욕심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무래도 위에 또 턱도 굉장히 높고요. 거리도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측에 저 반짝이는데 반짝이 쳤죠. 바깥을 풀어 밝아졌어요. 지금 승리를 직감했거든요.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이스. 박남식 선수의 다섯 번째 샷입니다. 어려운 위치에서 마지막 샷은 잘 올라왔네요. 자, 승부는 성남 팀에게 기울었지만 정말 좋은 추억이고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끝까지 박남임 선수가 마무리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한편 성남팀 이제 세 번째 샷 어프로치를 준비하는데요. 이왕이면 이 세 번째 샷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가고 챔피언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요? 빈쪽으로. 빈 버디가 가능한 위치. 네, 성남의 이정우 선수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어프로치를 보여주면서 컨시드 버디를 기록하며 승리를 챙깁니다. 성남팀이 2022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왕중왕에 등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성남팀이 서울팀의 원업으로 승리하며 2022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왕중왕에 등극했습니다.
단 하나의 왕자를 차지하려는 경기였던 만큼 나인홀 접전 끝에 승자가 탄생했는데요. 와, 손에 땀을 쥐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서울팀 박남 선수와 이한솔 프로 끝까지 좋은 경기력도 좋은 경기 매너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 뽑기의 운이 성남팀에게 있으면서 성남팀이 왕중왕전의 챔피언 트로피를 차지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지난 봄부터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온 2022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이 마지막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골프 팬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요. 아마추어 골퍼와 프로 골퍼가 함께하는 꿈의 무대는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 내년 시즌은 여러분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대성, 진행의 홍재경이었습니다. ...2022 시즌 왕중의 왕! 왕중왕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에는 SG 아름다운 골프 리조트 권복성 대표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G 아름다운 골프 리조트 대표이사 권복성입니다. 먼저 더매치 챔피언십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골프 마니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이 한 시즌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2023년에는 지금보다 더 흥미롭고 모두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더매치 챔피언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 부탁드리면서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을 통해 대한민국 골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2022 시즌 더매치 챔피언십 챔피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은 성남팀입니다. 이장훈 선수와 박예슬 프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에는 SG 아름다운 골프 리조트 권복성 대표이사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제 연습 라운딩 같이 하면서 좀 합을 맞춰서 네, 열심히 같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